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부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에게 지워주고 성부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루스는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한밤중에 타장마당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눕는 곳을 지켜보았다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루시, 아, 보아스가 깜짝 놀라고 어, 묻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때 루시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여무를 자가 되민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루스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것 아니고,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둘이 어떤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처리를 의롭게 합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던 루은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그 새벽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입니다. 여인이 타장마당에 들어온 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게 보아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루세게 무언가를 쥐어 들려 보내줍니다. 루스를 그냥 맨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가 루시 입고 왔던 겉옷을 가져오라 하고 그 겉옷을 탁 펴니까 보리를 담아줍니다. 타작마당에서 나온 곡식을 여섯 번이나 되어줍니다 퍼서 줍니다. 루시 드디어 타작마당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갑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할까요? 16절입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자기에게 행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다 고했습니다.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가 루스 보아스의 타장마당으로 보낼 때 했던 말이 3장 4절에 이렇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이제는 보아스가 루스 가이드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오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루시 보아스에게 행할 일을 알려 주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정을 덮고 어, 덮으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루스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현숙한 여인 루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루스는 보아스가 무엇을 어, 행했는지 말을 하면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1 7절입니다 그,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는 표현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여인들이 이는 시, 어, 나오미가 아니냐 하니까 나오미가 대답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라고 한탄했습니다. 보아스가 준 볼이 여섯 대는 이런 의미입니다. 텅빈 나오미의 삶을 채우는 데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왜 나오미에게 선물을 주었을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했던 말했던 텅 비었다는 말의 핵심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후사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남편과 후사가 없으니 그것이 나오미에게 내 삶이 텅 비게 느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아스가 텅 비게 돌아가지 말라고 한 것은 나오미에게 후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타작마당에서 결혼 요청을 하도록 루을 보낸 나오미 입장에서는 과연 그 타작마당에서 돌아오는 루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누가 기업을 물을지 확정되지 않고 지금 루스 보내는 상황입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해가 뜨면 그 친족에게 가서 루에게 기업을 물을지 말지 먼저 묻고 나서 만약에 묻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가 묻겠다고 했으니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루스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결과가 나오미에게 잠시라도 불안한 일이 될 거라고 보아스는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무언가 답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음이에게 루시 하나를 안고 온이 보리는 단순히 어 배고픔을 몇끼더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런 곡식의 의미로만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계대 결혼과 기업물을 후손에 대한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본문에 나오는 이 보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를 채우는 씨앗은 자궁을 채우는 씨앗의 약속이다. 보아스의 이 마음씀이 과부였던 룻과 나오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큰 악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욕기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욕에게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악이 끝이 없는 이라라고 공격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로 욥기 22장 9절에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라고 공격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보아스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신약에서도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어, 돌보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면 과부를 돌보는 것이 성경에서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과부는 고아와 함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합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합니다. 신명기 24장 21절에는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에서 물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편에 지나치게 섰다고 느낄 때 비로소 중립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의 편에 지나치게 섰다고 느낄 만큼 과부와 고아를 두둔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10편에서는 하나님을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정의하십니다.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원을 창설했던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는데 방금 읽었던 10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면 자신은 고아의 총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인생이 텅빈것 같은 약자의 위치에 계신다면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지 않고 지나칠 만큼 두둔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강자의 위치에 계시고 주변에 약자가 보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이고 재판장이 되어주시니 그를 돕는 총무가 되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왔다가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나오미에 대답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 앉아서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 사람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직접 기업을 물으든 가까운 사람에게 기업을 물게 하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안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보인 보아스의 성품과 행동을 보면 반드시 오늘 안에 그럴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자는 말은 보아스만 바라보고 있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오늘 어떻게 드러날지 지켜보자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하늘로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언뜻 보면 타장마당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들만 보아스와 루시 그리고 그 뒤에서 나오미의 계획만 가지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의 뒤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룻기 기자는 첫 추수밭으로 나가는 룻의 발길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나오미 역시 이 장에서 루스의 우연한 발길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장에서는 자신의 대담한 이 중매 계획을 이용하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루스를 보냈습니다. 타장마당에서 보아스가 루스에게 나중이네가 처음이네보다 크다 하면서 보리 여섯 대를 선물로 나오미 자신에게 보낸 것을 보니까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자라고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행동 사이에 그 건강하면서도 예민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처리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 믿으면서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의 텅빈 영역은 무엇이 있으신지요? 무엇이 막연하고 두려우십니까? 텅빈 삶, 텅빈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나오미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 계획대로 루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밤중에 타장 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청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최선으로 할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행동하고 난 후에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는 조바심을 내지 말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찬송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사이에 건강하면서도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갑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들어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혹여 우리에게 오는 자,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오는 자, 그냥 돌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텅빈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